내 자신의 영혼과 숨바꼭질하는 행위에 대해 아시나요? 미리 찾았다. 절대 따라해선 안 된다는 공포의 주술 혼숨. 혼숨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찾았다. 나 홀로 숨바꼭질이라고 불리는 혼숨은 일본의 도시전설로 시작된 주술입니다. 2007년에 일본의 한 커뮤니티 오컬트 게시판에서 이게 네. 퍼지기 시작한 건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게 엄청 유행을 한 거고 흔히 강령술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귀신을 부르는 행위가 아닌 스스로에게 저주를 내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령술이 아닙니다. 혼숨은 나 홀로 숨바꼭질인 만큼 홀로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만일 다수의 인원이 같이 할 경우 빙의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절대 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정해진 시간을 넘길 시 인형에 불러온 혼을 아예 무너뜨리고 집 안에 집악되기 때문에 혼숨에 문제가 생깁니다. 준비물에는 쌀, 인형, 손톱, 소금물 한 컵, 붉은 실이 필요합니다. 인형에 쌀을 가득 채우고 자신의 손톱을 깎아 넣습니다. 그리고 붉은 실로 인형을 묶은 뒤 인형의 이름을 지어주면 기본 준비는 끝납니다. 혼숨은 인형에게 말을 걸면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실내인 본인의 이름을 외치고 밖으로 나가 숫자 10까지 센 뒤 다시 인형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인형 찾았다 라고 외친 후 칼로 인형을 찌릅니다. 인형을 찌른 뒤 두 번째 순례인 인형의 이름을 말하고 미리 찾았다. 순례로 맡긴 채 밖으로 나갑니다. 그 후 귀신이 해치지 못하게 소금물을 머금고 방에 숨어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조용히 숨어 있어야 하며 잠이 들거나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귀신을 불러 숨바꼭질을 하는 나 홀로 숨바꼭질을 하기로 한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저승문이 열린다고 알려진 음력 7월 1일. 그럼 지금부터 혼숨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톱과 머리카락을 잘라서 하얀 천으로 돌돌 감싸고요. 그리고 그거를 생닭 뱃속에 집어넣고 붉은 실로 배를 꿰맵니다. 그렇게 혼숨의 준비를 모두 마치고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나의 이름은 도진. 나의 이름은 도진. 당신의 이름은 뭐뭐. 그리고 들고 있던 식칼로 다음 순례는 뭐뭐. 생닭의 배를 아주 깊숙하게 세 번 찔렀습니다. 귀신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또 소금물을 입에 가득 머금고 서둘러서 방에 숨었어요. 정말 나올까? 그렇게 방문 뒤에 숨어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쯤에서 그냥 접을까 하다가 준비한 게 아까워서 한 30분만 더 버텨보자. 그렇게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방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문 손잡이를 딱 돌렸는데 밖에 누가 있나? 거기 누구야? 나 진짜 나간다! 사실 좀 많이 쫄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큰 소리를 치면서 거실로 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발밑이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여보니까 깨끗했던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어지럽게 막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찝찝하고 소름 돋아갖고 황급히 집안을 치우면서 혼숨을 마무리했습니다.